서비스를 실제로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. 기름을 안 눌렀더니 탔나? 아무 사실도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두 사람도 자기 소리를 갖고 거기다 어떻게 이어졌다는
여보세요? 망했다. 아직 안 먹었어. 이제 먹어야 돼. 아, 먹어야 돼? 먹으면 됐지 뭐. 왜? 맛있겠지 않아? 야, 너무 많은 거 아니야?나 저기 하겠다. 심심하겠다. 난 지금 체질이니까. 그치 코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. 자 바로 저 부분이 추가가 되면 웹 브라우저는 비로소 생활 코딩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 코딩이라는 링크에 예, 이제 마우스로 넘어가면 그리고 클릭해 보면 이게 아니라 새로운 창을 창에 링크를 열어주게 됩니다. 만약에 브라우저가 탭에서 지금까지 새벽이고요. 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이 태그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바클 링크. 대박. 대박이다. 자바 스크립트라고 적고요.
그 리스트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그것이 순서가 있으면 OL, 순서가 없으면 UL 태그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곳에서 이 HTML의 표준을 정해 Thank you.
mussels cooked in a white wine broth alongside grilled bread. The population. Special sounds good, right? If we start catering more towards women, I think we could really increase our sales. We wouldn't have to reinvent the wheel or anything. I mean, we could have... But I'll be sleeping next to those streets, wet my knees for bleeding, homesick. You give me the reason to keep on breathing. You keep me when I Breakfast.
Thank you.
않았지만 위에 걸 보고 너무 과대 간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약간 넘치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고. 왜? 있잖아, 미디어.